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종목은 뭐가 나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그 글로벌 경기의 호전 가능성은 있어서 오늘도 좀 반등을 해줬죠. 미중무역 협상의 완화, 그죠? 3분기 실적의 호조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11월 또 통화정책도 있고 브렉시트의 해결 문제, 그다음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늘 시장은 약간 상승, 대대적으로 IT가 나가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반등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1등부터 그 다음에 제약 종목에서는 역시 셀트리온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셀트리온, 네이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지수를 약한 상승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전고점은 아직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지수는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음봉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41선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자 돌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돌파 나가는 걸 벗으면서 이제 강세 마인드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이 그 정도로 됐고요. 또 매수자들을 보면 뭐 전체적으로 오늘 외인들은 개인과 외인들은 팔고요. 금융투자가 매수하고 연금이 조금 가담하면서 지수를 조금 올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역시 기관 외국인 매수 가담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자 IT가 당연히 간다고 그랬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IT가 굉장히 반도체 지수가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OLED 종목들은 쉬는 편이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원익 IPS라든지 신고가를 했고요. 유진테크가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유니테스트 전부 올라갔다 내려온 모습인데 역시 원익 IPS는 OLED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도 갖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아주 삼박자를 갖고 있어서 강하다 그랬더니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반도체나 OLED 종목이 오늘 쉰 반면에 그죠? 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뭐 HLB는 3일 연속 아마 그동안에 올라간 걸 공매도에 대한 지난번에 쇼커브링으로 엄청나게 좀 올라갔다가 다시 공매도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이죠. 오늘 공매도량은 사실은 작았네요. 어제가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16포인트 빠질 때 28만 주를 팔아서 무려 470억을 내다 쏟아보면서 공매도를 친 것이 보여졌죠. 자, 그러면서 연일 3일 동안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다른 종목들은 오늘 바이오 종목이 나갔습니다. 젠백스라든지, 그쵸? 또 누가 신고가를 냈냐면 역시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바닥에서 멋지게 올라가는 종목 무슨 종목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팁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는 종목이 아모텍이 신고가 행진 오늘 나갔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나가고 있다. 그거 말고도 상당히 좋은 일이 또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나갔죠. 자 어떤 종목 있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팁은 그죠?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죠?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거기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프리카 TV도 역시 BJ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영업 실적이 또 좋아지면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어떤 종목을 사서 가야 될지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다가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강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거기에다 핵심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 순환매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진 모듈이 오늘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전기차 종목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더 사야 될 종목 있고 또 멀리 갈수 있는 종목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더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인가요? 네, 포스코 케미칼도 강하게 61을 터치하면서 놀라우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수혜주들이 오래간만에 강한 반등을 며칠째 하면서 추세 전환으로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진 모듈도 이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종목을 강력하게 들고 가서 그래서 거기에 딸린 사막 콘덴서까지 아마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닌가.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죠. 이렇게 해서 종목을 잘 들고 가면 좋은 수익이 날 것으로 봅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도전 비전이 아주 너무 멋있죠. 지난번에 공매도로 인해서 회계 기업이 굉장히 돈을 잘 벌어서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16%의 공매도로 인해서 전부 떨어뜨려놓고 쇼크버닝으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또 오늘도 좋은 종목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에 달렸습니다. 자, 바닥에서 멋지게 오른 스마트폰 수혜주가 강력하게.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우리가 사도 지금도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올라갔는지. KG바텍이죠. 그죠? 조정받았네요. 이게 뭐죠? 폴더블폰, 삼성 갤럭시 폴더블폰의 그 경첩이죠. 경첩. 힌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잘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시고요. 또 스마트폰 수혜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 가지고 가는 전략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따라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 그다음에 현대차가 역시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이번 하투에서 이제 서로 합의하면서 실적 개선되고 현대모비스도 실적 개선되면서 거기에 관련주들이 많이 강하게 저 오늘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관련주들이 만도라든지 한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자, 스마트폰 수혜주 IT는 아직도 가야 되니까 순환매로 전기차가 계속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자, 그럴 때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강하게 끌고 갈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많지만 새롭게 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그죠? 이것을 지워지지는 않네요. 그죠? 뭔 종목인지. 자. 이것이 지워진다면 제가 좋은 방법으로 다 종목을 한번 여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스마트폰 수혜주가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을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지워지질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를 좀 하고요.
그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삼성 바이오가 나가면서 셀트리온까지 끌고 나가고 있죠. 삼성 바이오가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그렇죠? 셀트리온까지도 끌고 나갔습니다. 그냥 주도주로 가기는 좀 그렇죠. 예.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이 주도주로 가기는 그렇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여기가 지금, 예. 자, 그럼 또 매물대 와서 옆으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어떤 종목을 가야 되냐?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고요. 기관형은 바이러시물로 사면서 주가는 아직도 반동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유효하다. IT 종목이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IT 종목의 대장은 역시 삼성전자를 뒤따라가는 원익 IPS라든지, 예, 오늘 뭐 동진세미켐은 떨어졌지만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180%가 나간 다음에 지금 조정받은 거니까 뭐그 정도는 뭐 조정은 달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IT가 가는 대장주가 가면서 역시 주도주로 이끌어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을, 특히 경기가 나빴을 때, 불경기였을 때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것을 팁으로 생각하면서 또 종목을 찾아내시고요. 또 하나가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갤럭시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역시 그 납품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예,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아니 삼성전자의 부품 중에서 너무 올인하지는 말라는 거. 올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걸 팁을 드려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이번에 ODM 방식인가요? 삼성전자가 ODM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예, 스마트폰을 어떤, 그죠? 부품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다 맡겨서 이제 만들고 브랜드만을 붙이는 전략. 마치 옷에서 OEM 방식으로 이제 수출한 것처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미 발표했고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두 군데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취소하면서, 예, 전부 다 철수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ODM 방식으로 가겠다. 따라서 중국의 그 윙텍이라든지 화친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휘저우라든 텐진에서 철수하면서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이라든지 인도 공장으로 옮겼는데요.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ODM 방식, 기술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ODM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납품하는 부품 단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주식을,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그것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참고해서 주식을 잘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짧게나마 시장의 변화 어떻게 갈지, 또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IT 종목이 주도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순환매가 전기차가 돌아가는 게 아닌가. 좀더 내일 한번 지켜보면서 매수 들어가는 전략 가셔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죠? 그래야 언제나 행복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급등주, 그다음에 테마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기업이 돈잘 버는 기업에 동업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